중심 잡힌 시선, 따뜻한 공정의 가치로 세상을 바라보는 황보선의 출발새 아침은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에 유료 문자 우물정 0945, 우물정 0945로 여러분의 목소리를 들려주세요. 유튜브 보이는 라디오 댓글창, YTN 라디오 앱 채팅창을 통해서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를 풍성하게 채워줄 이슈를 깊이 있게 전합니다. 황보선의 출발 새 아침. 자, 팩트체크 미디어 뉴스톱의 선정수 기자 전화로 연결합니다. 선 기자 오랜만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추석은 잘 세셨습니까? 아, 네. 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네. 저는 잘 보냈습니다. 네. 집콕하면서. 네. 네. 자, 오늘 나눌 얘기가 개 식용 금지. 그렇습니다. 이거 다시 뜨거워졌는데요. 그 네.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이거 검토할 때다. 이렇게 이런 얘기를 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예, 예. 예. 네, 문재인 대통령이 27일 날 청와대에서 김부겸 국무총리와 주례회동을 했는데요. 예. 이 자리에서 이제 대통령이 이제는 개 식용 금지를 신중하게 검토할 때가 되지 않았는가. 관계 부처에서 검토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예. 일각에서는 왜 지금 이 개 식용 문제를 갖고 나오냐, 좀 뜬금없지 않냐 뭐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요. 예. 이게 이제 그 총리가 보고를 했던 게 뭐냐면 유기 반려동물 관리 체계 개선 방안 이제 요 내용에 대해서 보고를 한 겁니다. 네. 그리고 이제 내일 국정 현안 점검 조정회의에서 이제 논의를 한 다음에 확정하고 발표할 예정인데요. 예. 이 애견인으로 잘 알려져 있다네 문재인 대통령이 네, 그렇죠. 평소에 관심을 갖고 이제 사회적으로 논란이 지속된 이 상황에서 네. 이제 좀 어느 정도 결론을 내려야 될 거 아니냐 이제 이렇게 좀 지시를 한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선정수 기자도 네. 애견인 아닙니까 혹시? 저는 애견인은 아니지만 저는 네. 야생 동물을 사랑하죠. 자 알겠습니다. 네. 자 예 그러면 예. 자 아무래도 우리의 이 개 식용 자 이거를 뭐 문화라고 얘기하긴 그렇습니다만 예. 어떻습니까 그 서구 사회 서구 언론들 예. 예. 매체들 보도가 사실 좀 보면 내용이 예. 우리가 선뜻 이해하기에는 좀 그런 것들도 담기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그 우리 한국의 개고기를 먹는 뭐 식습관 이런 것이 이제 그 서구 사회 언론들에게는 굉장히 뭐 야만적 내지는 뭐 이질적으로 비치는 게 사실인데요. 예. 이번에 그 문재인 대통령 발언 관련해서도 굉장히 그 많은 외신 매체들이 관련 보도를 내놨습니다. 예. 그래서 USA Today 미국의 이제 전국지인데 뭐 이런 매체들은 한국에는 개와 고양이의 잔인한 도살을 방지하기 위한 동물보호법이 있다. 그런데 식당과 시설에서 소비 자체를 금지하지는 않는다. 이렇게 보도를 했고 한국 문화에서는 개고기는 회복력을 높이고 정력을 증가시키는 신화적인 속성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우리 정부가 이 여태까지 이 개고기 식용을 그냥 방치하고 있는 이유로는 전통주의자들의 반발을 두려워하고 있다. 이렇게 짚었습니다. 그래요? 예, 그 관련해가지고 네. 또 이제 그 내치는들이 2001년도에 그 지금 뭐 하고 계신지 않지만 그 손석희 씨가 그 MBC 라디오 시선 집중에서 예, 옛날에 프랑스 역 예예 2001년 굉장히 20년 됐죠. 20년 전이네 벌써. 네. 예예 그 브리짓 바르도 여배우가 나와가지고 예. 이 개고기 관련된 인터뷰를 하다가 화를 내면서 거짓말쟁이 한국인하고 더 이상 인터뷰할 수 없다 그러고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었던 것이 예. 또 막 소환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근데 현행 법상으로도 개고기를 판매하는 거 이게 지금 금지돼 있지 않나요? 이게 합법과 불법 사이에 굉장히 애매한 부분이 있는데요. 예. 그게 관련된 보도들도 뭐 불법이다, 합법이다 막 제각각으로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식약처에다 물어봤는데요. 예.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합법은 아니다. 이런 입장이더라고요. 예. 그래서 합법이 아니면 불법인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이게 그 식품위생법으로 이제 우리 식품 안전을 규제를 하고 있는데 이 개고기를 먹는 것은 그 전통적으로 이어져 내려오는 식습관이고 개의 근육을 먹는 것이 급박한 위해를 일으키지는 않는다. 그래서 즉각적으로 단속을 해야 될 대상은 아니라고 보고 있다. 이게 이제 식약처의 입장입니다. 그래요? 아리송한데요. 아리송하죠. 예. 그러니까 굉장히 애매한 상태가 지속이 되고 있는 겁니다. 합법과 예. 불법의 경계선에서 굉장히 애매한 상태가 지속이 되고 있고
위생관리의 사각지대가 발생을 하고 있는 거죠. 어쨌든 여전히 예. 개고기를 파는 식당이 영업하고 있고요. 그리고 식용개 예. 농장도 운영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이걸 그 법 적용을 엄격히 하면 단속을 할 수는 있는데 예. 지금 개고기 식당도 있고 뭐 개농장도 있고 뭐 이제 관련 산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 산업 종사자들한테 당장 피해가 가기 때문에 그 단속을 유예를 하고 있는 셈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종사자들, 개고기 산업 종사자들은 합법화해달라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고요. 네. 반대로 이제 뭐 동물보호단체 이런 데서는 뭐 엄격히 금지해달라 이렇게 의견이 막 상충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대선 주자들 혹시 관련해서 입장 밝힌 게 있습니까? 예,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의견을 밝히고 있는데요. 예. 뭐 민주당 후보들은 대체로 개고기 금지에 찬성을 하는 입장입니다.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는 뭐 진작부터 뭐 그 이 금지에 관한 공론화를 시도를 하고 있고요. 예. 이낙연 후보, 추미애 후보도 이제 찬성 입장을 밝혔습니다. 개고기 금지에 대한 찬성 입장. 네. 그리고 그 국민의힘의 윤석열, 유승민 후보도 개고기 금지에 찬성한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홍준표 후보는 아직까지는 관련 공약을 내놓지는 않았지만 네. 그 19대 대선 당시에는 개고기 도축 위생 규제 강화 이렇게 공약을 내건 적이 있었습니다. 위생 기준 강화요? 예. 그럼 이거는 뭐 예. 금지까지는 가지 않는 거죠. 근데 아직 뭐 이번 대선에서는 관련된 공약을 내놓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론은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이 사단법인 동물복지 문제 연구소 어웨어라는 곳이 있는데요. 여기서 예. 이제 그 국민들 2천 명을 대상으로 동물복지 정책 개선 방향에 대한 국민 인식 조사를 최근에 한 적이 있는데요. 이 여론 조사를 보면은 78.1%가 개고기 식용을 금지해야 된다. 거의 80%가요? 네. 예, 예. 굉장히 높은 비율로 네. 개고기 식용 금지에 찬성하는 입장이 나왔고요. 뭐 정치 성향별로 봐도 진보 성향이다라고 대답한 응답자들의 79.9%가 찬성, 개고기 금지에 찬성. 그리고 보수는 74.9%가 찬성. 그래서 뭐 네. 예, 정치 성향과 상관없이 굉장히 이 국민 여론은 무르익은 상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국회 관련 법안이 제출돼 있지 않습니까? 예, 이게 옛날부터 그 법안이 제출됐다 폐기됐다 제출됐다 폐기됐다 이런 상황인데요. 네, 지금은요. 지금은 이제 그 작년 12월 30일 환경부 장관이기도 하죠. 민주당 네. 한정혜 의원이 동물보호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는데요. 이 법안 내용을 보면 개, 고양이를 도살 처리해서 식용으로 사용하거나 판매하는 행위를 전면적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이렇게 돼 있고요. 예. 그래서 이제 그 종사자들이 이 업종에 이제 더 이상 그 영업을 할 수가 없게 되기 때문에 정부가 폐업하거나 업종 전환을 하는 개고기 산업 종사자들에 대해서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내용도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이제 그 정부 여당이 의지를 가지고 네. 이 법안을 통과시킨다면 당장 뭐 이번 국회 회기 내에서도 네. 개고기 식용을 금지할 수 있는 뭐 그런 방법은 열려 있는 거죠. 그렇군요. 법안 통과 분위기도 무르익어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알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더더 뉴스 뉴스톱의 선정수 기자였습니다.